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30일, 4월을 마지막하는 날입니다. 애견이 모든 분들 한달 동안 수고하셨고요.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는 그런 행복한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충진의 유튜브 사랑해 주시고 큰 힘이 되는 모든 분들, 마니아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토종진 도깨가 그 맥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우리 종견과 종빈견은 과거 포천지에서 가지고 있던 여포라는 개가 있습니다. 강정구 주회장 대표 종견이었는데, 그게 2세인 삼선이라는 개가 2년이 돼서 진진이라는 개하고 이번에 이제 교배를 신방을 꾸려서 했습니다. 우리 이제 2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개하고 그 진진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진진이는 부견이 진수입니다. 모견이 황실인데, 이제 황실이는 그 안색이 상당히 진돗개는 눈이 붉다 그러는데, 이제 붉은 게 빨간 물감 같은 그런 색이 있고, 잘 익은 대추색이다. 그 자두가 익으면은 아주 진한 색이 되듯이 그런 안색이 있습니다. 이제 진 갈색이다. 이렇게 이제 숱이 달궈진 그런 색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안색이 아주 이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황실이가 그런 안색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에 가지고 있는 종빈견 중에서는 안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그 개가 황실이고, 숫개로는 탐방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탐방이라는 개가 안색이 아주 진한 그런 안색인데, 안색이 약한 애들은 그 개하고 교배하면은 아주 좋은 안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종견과 종빈견은 삼선이하고 진진입니다. 여러분들 감상하시죠.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